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호! Check it out!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메리칸 바이크 브랜드 인디안 모터사이클에 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 그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정식 수입원인 화창상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은 아니고, 여기 보이는 CKMC 모터스라는 그냥 뭐랄까 멀티샵을 준비하고 있는 개념의 모터사이클 샵인데, 지금 현재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저랑 오늘 같이 오신 분께서 인디언 모터사이클 중에 챌린저를 계약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말을 이용해서 일요일 날 방문을 하신다기 저도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대한 로망도 있고, 그리고 할리 이전에 아메리칸 바이크에 대한 로망을 준 그 인디언 모터사이클 특유의 그 치마 모양의 휀다가 너무도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올 때 저도 같이 오게 좀 부탁해서 같이 왔습니다. 미리 와서 사실은 올라가서 차를 한잔 마셨는데, 밑에 너무도 인상적인 곳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혹시라도 이쪽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들려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쪽에 왔습니다. 지금 할리 데이비스 마크도 있고 이렇게 한데, 왜냐면은 아메리칸 바이크 위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다 왔는데 이곳은 바로 개인용 바이크 보관실입니다. 마치 그 마구간 같은 개념에 그렇게 생겨서 너무도 신기했어요. 한번 보시죠. 프리미엄 스토리지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개인용 보관 공간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저기 보이는 헬멧이라든지 자기 개인용품들 이렇게 다 있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울트라 타시는 분들이 이쪽에다 보관을 했는데, 대부분 아메리칸 바이크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겠지만, 앞으로 아메리칸 바이크 모든 기종에 대해서 신청만 하시면 이쪽에다 보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샤워실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로 준비하고 투어도 갈 수 있고, 투어 복귀 후에 샤워도 하고 깔끔하게 또 복귀도 할 수 있고. 제가 가족 몰래 타는 몰래 바이크 아시죠? 몰바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격은 일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쪽에 오시면 2층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이쪽에 직원분들한테 여쭤보시면 공간이 다 차기 전에 빨리 들어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고, 안쪽에도 또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또 개인용 고객 바이크 보관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개인용 바이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프리미엄 공간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인 사물함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뭐 보관 장소가 마땅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의 소중한 바이크가 남의 손을 탄다든지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인디언 모터사이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전에 한번 인디언 모터사이클 그 인디언 스카우트 모델 차주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모델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이거는 인디언 스카우트 바버라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카우트 라인업에서 조금 다른, 조금 파생된 디자인과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바이크가 많이 진열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여기 진열했던 모델, 그러니까 진열했던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전부 다 솔드아웃 됐대요. 전부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지내놨어요. 앞으로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그리고 인지도가 더 올라가고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이곳이 인디언 모터사이클 비롯해 모든 아메리칸 바이크들을 멀티샵 개념으로 이렇게 꾸며진다고 하시니까 앞으로가 엄청 기대되는 그런 샵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치마벤다, 제가 그 로망으로 꿈꿨던 굉장히 멋있게 봤던 그 치마벤다가 여기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할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차, 우람한 차, 그리고 덜덜덜덜덜 떨리는 그 진동, 특유의 진동, 사운드, 이런 것이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디언 같은 경우는 미국 본사에서부터 약간은 조금 오너가 바뀌면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 차츰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인디언 마크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미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 규제예요. 환경 규제. 아무래도 공랭 방식의 엔진이고 그리고 순행 바이크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 스트리트 750처럼 순행 바이크에 대한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보여졌었잖아요. 그렇지만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원래부터 순행은 아니었지만 순행 방식의 엔진, 그러니까 공랭 방식이 아닌 추가적인 냉각 방식, 오일 쿨링이라든지 냉각수를 이용한 쿨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할리 데이비슨보다 한 발 빨랐다는 것, 이것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할리보다는 조금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할리 데이비슨이 바로 추격한다고 해도 조금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이란 브랜드 그리고 인디언이란 브랜드 자체로 대결하자면 아무래도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따라가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인디언이 갖추고 있고 인디언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만 끌어올린다면 할리 데이비슨과 동일한 선상에서 또는 환경 규제까지 겹친다면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 바이크 시장에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대한 발전은 아무래도 예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인디언 모터사이클 하면은 약간 이렇게 동그란 헤드라이트는 아니었어요.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물방울 무늬로 이렇게 생기는 그런 헤드라이트였는데, 요것도 조금 디자인이 자꾸 할리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펫보이스럽습니다. 펫보이스럽지만 디자인 자체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하신 차가 바로 이 인디언 챌린저라는 모델인데, 이건 사실 좀 아메리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약간은 퓨전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사실 저는 정통 아메리칸 디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최신식의 디자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적당히 잘 배합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사이버틱한 미래지향적인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전통을 강조하는 동그란 헤드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굉장히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얇고 이렇게 큰 것을 봐서는 약간 스포츠 성능이라든지 운동 성능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브렘보 브레이크도 이렇게 보란듯이 달려있어서 제동 성능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쉴드도 윈드쉴드가 그 BMW의 스크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능도 있어요. 패션 관련된 진열장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지 않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꾸며져 있지만 앞으로 차차 굉장히 스케일 크고, 그리고 이 그 매장 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큰 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할리 데이비슨의 가죽 자켓 이런 것들 보면은 보통은 이런 가죽 스타일의 자켓에 보호대는 없는데, 이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의류 이런 것들은 보호대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되어 있네요. 여름이라서 이 메쉬 자켓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대가 굉장히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츠도 보호대가 잘 되어 있는 이 메쉬 부츠고, 이거는 하드한 부츠. 오, 딱딱해. 오, 신발 되게 이쁘네. 애견을 위한 코너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애견하고 놀아줄 때 테니스공, 그리고 이거 개밥그릇, 그리고 애견을 위한 반다나, 그리고 애견을 위한 목줄. 그리고 튜닝 관련된 용품들. 옛날에 125cc 마그마 탈 때 이거를 손잡이에다 달았었거든요. 뒷좌석에 탄 사람이 이걸로 따기를 맞아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신차를 출고하고 싶으신 고객분들, 그리고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얼마든지 앉아보고 안내해 드릴 수 있고, 저랑 약속한 거는 프로모션도 최대한 적용시켜 주시겠지만 각종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이쪽 평택에 있는 CKMC 모터사에 오셔서 아메리칸 바이크의 새로운 바람, 아니지,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된 역사와 아이덴티티를 가진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말씀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끼레아웃.